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월드 주간 뉴스 앵커 실키입니다. 2024년 6월 3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포에버그룹 김수미 사장님과 리치스타그룹 양주영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의 포에버 그룹 김수미 사장님과 리치스타 그룹 양주영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김수미 사장님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습관과 사업을 하고 나서 변화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주영 사장님은 사업 설명 노하우와 기초행동에 관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두 분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저는 꿈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잘 살던 제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다 보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장님들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파트너가 생기고 그 파트너와 함께 또 열심히 동행을 하다 보면은 나와 같은 파트너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긍정으로 믿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이 굿모닝에서 요구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초행동 6가지가 정말 다 하나같이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사업 초기에는 기초행동을 의무감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일주일간은 뭐 살을 빼겠다, 근육을 만들겠다 하는 굳은 다짐으로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나태해지고 귀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행동도 약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기초행동을 충실히 하다 보면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굿모닝월드 사업의 기초행동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기초행동의 중독이 되게 됩니다.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파트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번째 월 15명 이상에게 사업 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사업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동기 저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미팅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가지 기초 행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중독돼야 하는 이유는 네 번째 월 15명 이상에게 사업 소개를 해야만 내 그룹을 키울 수 있고 조직을 늘릴 수 있고 그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밥 먹듯이 매일 습관처럼 기초 행동을 하게 되면 중독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월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 사장님들답게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차세대 리더 사장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금성그룹 이현숙 대표님과 이용휘, 박성옥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세 분의 사장님은 약 30여 분간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금성그룹 이현숙 대표님과 이용휘, 박성옥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현숙 대표님은 우수그룹 선정 노하우와 파트너 사장님들 자랑을, 이용휘 사장님은 미라클 센터 자랑과 부부사업가의 장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옥 사장님은 플래그십 계획과 본사 공장 세미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세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올해 꿈이나 소망은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그 우수그룹 1등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는데요. 5월 달 그룹 그래서 EMP 이상 성취하신 분들 8월 달에 플래그십 세미나에 꼭 참석하게 하시고 올해 우리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남편과 함께 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외여행 세미나도 남편과 함께 갈 것이고 이번 5월 달에 EMP 이상 직급하신 우리 박성호, 이용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조은주 사장님, 강명화 사장님, 윤영자 사장님, 박영자 사장님, 이규사 사장님, 우리 김정숙 사장님 다
다 함께 해외 세미나에 가는 게 제 간절한 꿈이고 소망입니다. 더 큰 꿈이 있다면 우리 미라클 센터가 정말 기적적으로 폭발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매출을 늘려서 미라클만의 단독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제 큰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특별한 사업 노하우라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저와 박성옥 사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실패한 상담은 없다. 즉 오늘 사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담한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맺어감으로써 잠재 고객에서 가망 고객으로 또 실현 고객으로 바뀌는 사이클을 유지하는데 열정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나타난 걸 보고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공장 세미나에서 정말 좋았던 것은요. 실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차에서 가고 오는 동안 그 갈 때도 실큐를 예습하고 올 때는 또 실큐를 복습하는데 또 그 공장 세미나 강의를 통해서 또 실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오고 갈 때도 그 고객들이 먹고 좋아지신 고객분들이 실큐에 대한 그 장점을 그 먹고 좋아진 이야기를 체험 사례를 자연스럽게 그 하게 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먹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아서 체험 사례의 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전하는 실큐의 장점이 아니고 먹고 좋아지신 고객분들이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진심과 감동이 이렇게 전해져서 초청 고객들이 실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저희들도 이 실큐를 통해서 정말 사업자들이 더 자신감을 얻은 점입니다. 금성그룹으로 발대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우수그룹에 선정되어 앞으로 금성그룹의 무한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했고 또 이전에 직업은 메디컬을 일을 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굿모닝 월드를 만났고 지금 현재 GS 파워 그룹에서 재미있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임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이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유통이 네트워크로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시대를 읽고 있는 중에 네트워크는 필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에 있어서는 제 선택인데 일단은 회사가 우리 굿모닝 월드 회사는 자회사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가 너무 좋고 팀워크가 정말 잘 되는 그런 회사였고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는데 선택의 후회가 전혀 없이 이렇게 즐겁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안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꿈을 생각만 하고 막연했던 것을 굿모닝 월드가 구체화적으로 꿈을 끄집어 내줬다. 또 다른 타 회사의 네트워크를 잠시 구경은 해봤습니다. 진행은 하지 않았으나 그런데 서로 간의 그 라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너무너무도 놀랐고 또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라고 느꼈고 그런 기억이 내 안에 있고요. 교제 속에 서로 소망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유의하는 그 속에서 너무 좋은 기억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밖에 외부에 미팅을 가는 중에 제가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줬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조용히 말없이 제 가방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 줌의 커피를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고, 아, 여기에 그냥 비단 커피일 수 있었으나 사실은 그거는 마음의 사랑을 내 가방 속에 쑥 집어넣어주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아, 그 뜨겁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부분,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세미나는 회사의 전면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동기부여적인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희 GS 파워 그룹의 그 강의가 참 퀄리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합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대해보고 들어보고 또 어릴 적부터 제가 환경상 좋은 강사 뭐 또 뭐 좀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또 설교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또한 또 제가 듣고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데 쫓아다니면서 들어봤지만 뭐 유창하게 하는 그 퀄리티 있는 강의도 많이 접해보았지만 그 안에 가슴까지 있는 강의는 대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 퀄리티 있는 강의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의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오신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또 보통 사람들이 또 사업의 비전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세미나는 많이 중요하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제품 중에 저희 회사 제품 다 좋지요. 예,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뭐 자식으로 보자면은 낫고 덜하고 한 거는 없겠지만은 제가 근래에 좀 인기 제품, 저한테 오는 인기 제품이 미스트였어요. 미스트는 이렇게 수시로 얼굴에 뿌려져서 수분감도 주지만은 또 더울 때는 저기 후레쉬 돼서 또 산뜻함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제 파트너들 중에서 칙칙했던 얼굴들이 나중에 환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미스트의 그 속에 있는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리프팅되고 비어있던 공간을 꽉 채워주는 역할 때문인 것인지 저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수시로 휴대하기도 좋고 사용감도 좋고 해서 저는 미스트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스트를 뿌렸을 때 발광이 아닌 정말 환한 광채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볼륨이 있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미스트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기 전에는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서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고 뭔가 좀 칙칙하고 어둡다는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일 있니? 너무 표정도 밝아지고 얼굴도 너무 밝아 보여 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뭐 외면상으로는 그렇고 또 내적으로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예, 꿈이 있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굿모닝 월드 또 GS 파워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매일 칭찬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날로날로 뽕뽕 생겨납니다.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 허덕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잃어서 또는 경제적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굿모닝 월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이고 또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굿모닝 월드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그런 회사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큰 바램과 욕심도 있습니다.
그럴 거고 그렇게 믿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저는 그 굿모닝 월드의 주춧돌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제가 단기, 중기 또 장기로 한번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로는 제가 파트너와 함께 성장 그래서 그들의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고고 저기 실현하고 싶고요. 또 중기로 봤을 때는 좀 해외로 좀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단기로는 지금 밖에 앞서 말했듯이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일단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움의 그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힘든 분들을 지금 손만 잡아줘도 지금 그들이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도움자가 되고 싶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좀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굿모닝월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굿모닝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미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기존 자사 제품에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김치 유래 특허 유산균과 모유 유래 특허 유산균을 함유해 30억 CFU를 보장하고 17종의 살아있는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입니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건강한 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1분 건강 이승래입니다. 자, 우리 몸 신체에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팔 운동을 할 건데 이 앞부분, 알통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두박근, 여기 팔뚝살 흔하게 뒷부분 삼두박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야 될 운동은 여기 이두박근, 알통 운동인데 맨 아랫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팔꿈치를 반드시 어깨하고 팔꿈치를 수직인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어깨하고 팔꿈치를 수직으로 팔꿈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리고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중량을 드는 손은 최대한 높이 자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을 보시고 쭉 올리시고 내리시고 예. 팔꿈치가 약간 뒤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자, 올릴 때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자 15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우리가 팔 운동을 할 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밑에서만 딱 여기까지 수평으로 직각으로만 올리기 때문에 이두박근 아랫부분이 운동이 되는 거죠. 주간 석세스 비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금수저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다.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되게 대단하게만 느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잖아. 아니다. 그들만의 경쟁 사회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인이지 직장인. 쟤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 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야. 아,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래서 경쟁자가 없구나.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금수저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응? 아무것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요. 공부 좀 했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네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방법이 맞는 거라고요. 어디에나 정체가 있고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행복한 게 아니니까 간혹가다가 오는 행복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자그마한 행복이 쌓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는 또 그분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좀만 더 고생하면 좋은 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징징거리거든요. 아씨 나이 50에 자수성가하려니까 너무 빡세다. 그런데 지금의 네 처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주둥이 꾹 다물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지레 겁을 먹고 어차피 헬조선에 태어난 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니
어차피 취업 안 되니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나와보면 경쟁자가 없어.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고. 어?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거든. 하면 된다라는 그 임상실험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냈다라는 그 느낌만 얻으면 되지. 그 경험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90%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차이는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굿모닝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가시 무너져있고 발디 들고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들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이제